that.제안들은 하셨어요? 네. 퇴근하고 오느라고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양갱으로 그냥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댓글도 다 보셨을 거고 뭐 저한테 대해서 아실만한 건 또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한번 길게 얘기하기보다 예,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뭐 일단 고맙습니다. 그 30만 원 아직 나가지는 못했어요. 근처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. 예스24에서 뭐 고객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이제 올해의 책 선정할 때 이 책을 이제 제일 많이 투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아까 무슨 아파트 선분양 한 것 같아서 들어 살아보니까 엉망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좀 걱정했는데 예, 그래도 영 그 좀 사기 분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되게 금년에 많이 읽힌 책들이 이제 에세이라고 지금 다 분석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에세이라고 말하기엔 좀 약하죠. 예, 진짜 에세이는 예,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던 침묵의 봄이나 이런 예,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고 좀 이렇게 무겁게 쓴 그런 에세이라고 보통 그러고 또 이제 경수필들이죠. 지금 대세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책을 본 분들이 훨씬 많은데 투표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. 제 책이 그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제가 주셔서 고맙고요. 요즘 기자분들이 인터뷰하자고 연락하는 건 하나도 안 고마운데 네,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건 고맙습니다. 되게 정치부 기자들이 연락하거든요. 그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행사 제목이 나는 왜 역사를 공부하는가 이런 건데 며칠 전 곰곰이 생각해봤죠. 그 제가 내년에 낼 책이 유럽 도시 기행인데 거기도 도시를 다니다 보면 역사를 알게 되죠. 역사를 알게 됩니다. 저 집은 언제 지어졌지? 누가 지었지? 왜 지었나? 뭘로 쓰던 건물이지? 저거 왜 무너졌나? 이런 의문이 이제 들 때 그걸 알아보려면 결국 역사를 봐야만 되죠.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낼 책을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역사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하게 되더라고요. 예, 지금은 역사 정보도 거의 다 이제 개방되어 있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책을 빌려서 찾아봐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바로 검색하잖아요. 심지어 로마 도심에 있는 옛날 황궁, 옛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던 그 무너진 황궁이 있죠. 팔라티노 언덕 위에 가면 거기 올라가다 보면 지금도 있을지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루리치라는 그 이준동자의 아들로 비인에서 태어난 예술가가 만들어놓은 설치작품이 거기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문구가 Death of the Monument, of Monument 해서 이제 기념비의 죽음 그런 글자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설치 미술 작품으로 세워줬어요. 이제 그런 걸 딱 마주치게 되면 바로 검색을 하죠. 그죠? 검색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뭐 구신이나 뭐 내신이나 뭐 다신이나 아무데나 검색해도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르코 루리치 작품이에요. 그래서 루리치가 누구지? 찾아보니까 비인태생이에요. 근데 저게 뭘 의미하는 거지? 앞에 뭐 안내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서있지. 검색해보니까 같은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. 루리치가 낸 자기 작품 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비평가들의 비평을 넣고 자기가 또 이 작품에 대한 설명, 해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책에 읽어본 건 아니고요. 네, 그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만 해봤어요. 그 외국 서점.
이 사람이 그것도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도 금년에 부산비 옛날레의 작품을 냈더라고요. 그 작품의 제목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좋게 만든 파르티잔? 그러니까 유고,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보스니아하고 그 크로티아 출신인데 옛날엔 다 유고연방이었거든요. 그 티토라는 그 유고를 만든 사람이 죽고 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여러 나라로 쪼개졌는데 요새 관광업계에 뜨거운 크로아티아도 거기서 나왔고요. 보스니아도 엄청난 인종청소의 비극을 겪은 끝에 지금 별개의 나라가 되어있죠. 그 부모는 거기 출신인데 빈에서 나서 응용미술을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. 이 사람이 그 팝뮤직을 굉장히 작품에 많이 활용한대요. 그래서 어? 그래? 혹시 저 설치 예술 작품 Death of Monument 어디서 팝 음악과 관계가 있나?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걸 거꾸로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. Monument of Death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거를 발표한 그 음반을 낸 밴드는 스웨덴 밴드인가 그래요. 그 이름도 계속해요. 뭐, 야구전 이름의 밴드인데 그 사람들의 음악 장르가 무슨 데스메탈? 데스메탈 뮤직. 보니까 흉악한 그림이 그 저 노래의 제목을 뒤집었나? 데르디에서 아무 근거 없이 혼자서 그런 상상을 해봤죠. 그러니까 이게 다 찍으면 이런 것들이 다 역사예요. 그러니까 왜 역사를 공부하냐? 공부라는 게 뭐 도서관에 가거나 혹은 책상에 얌전히 앉아서 두꺼운 책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검색 엔진 의 시대에는 역사 정보가 사실 무제한으로 열려 있죠.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또는 그걸 정리하면서 계속 역사 정보를 찾다 보면 아 지금의 여행은 검색 엔진 시대의 여행법은 좀 달라야 되지 않나? 근데 왜 도대체 거기 가서 그 정보들 내가 찾아보고 있지? 그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. 요즘 결국은 역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공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역사 정보를 검색하고 해석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살면서 또는 어딜 다니면서 마주치는 것들을 이해해 보려면 그 발생사를 알 수밖에 없죠. 알아볼 수밖에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재미있죠. 그렇게 하면. 근데 쭉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역사 공부를 내가 역사 정보 검색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. 되게 우리가 문자 텍스트로 만날 수 있는 역사 정보는 제일 오래된 게 한 2000년, 25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죠. 문자 텍스트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한 2500년 전 이 처음이었고 중국도 대체로 그쯤에서 역사 기록이 시작이 됐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따 정보들을 보다 보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젊어서 얘기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젊으시네요. 제 책의 주된 독자층이 40대라고 그러던데 이 자리는 조금 그쯤 돼버린 분도 드문드문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30대가 많으실 것 같고요. 뭐 20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세는 나이로 지금 올해 60이잖아요. 내년 되면 환갑이거든요. 요즘 언론에서 마흔 김광석님의 서른 점에가 한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른은 별 느낌이 없고 마흔 됐을 때 느낌이 오나 봐요, 사람들이. 저도 그랬거든요, 마흔 됐거든요. 지금 예순이고 내년에 이제 소위 환갑인데 별 의미 없죠. 그냥 60번째 생일이죠. 그 역사에 대한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?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역사 공부를 했어요. 주로 혁명사를 많이 봤죠. 그래서 제가 저 거꾸로 있는 세계사라고 30년 전에 낸 그 책도 보면 주로 혁명사가 많죠.
네.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패턴 혹은 법칙이 있어서 있다면 그걸 알면 내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젊었을 때는 역사 공부를 했고요. 이제 지난주에 나온 통계청의 발표를 보니까 60세가 된 남자의 기대의 여명이 22점 몇 년이래요. 그러니까 현재 60세에 살아있으면 평균적으로 22년 정도를 더 사는데요. 여성들은 한 25년 살고요.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봄이 올 텐데 봄이다. 이걸 22번 하면 죽는 거예요. 그 여러분들이 젊어서 이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. 드디어 겨울이 지났네, 끝났네, 봄 왔네. 이걸 22번 하면 확률상 죽어야 돼요. 근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약간 역사를 보게 되는, 공부하게 되는 이유가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구나,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사람을 보게 돼요. 사람을 만나게 돼요. 2000년, 2500년, 뭐 1500년, 500년 전에 살고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색깔로 살다가 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. 그 모든 수천 년 동안 내가 역사 정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생애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서로 다른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공통적인 것과 서로 다른 것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것과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. 그냥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시대, 어느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든 간에 그 모습이 변치 않고 지금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르면 아주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건너뛰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,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? 이게 우리들의 어떤 본래의 모습 아닐까?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라지고 공간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되게 상대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살면서는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닥 가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지금은 왜 역사 정보를 자꾸 보냐 하면 거기서 22번 정도의 봄을 남겨놓고 있는 저 입장에서 꼭 붙들고 가야 될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정보를 보게 되더라고요. 그게 요즘 들어서 역사 공부를 할 때 제가 얻는 어떤 즐거움이에요. 저보다 젊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요 괜찮을 거예요. 저는 22번밖에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남은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.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슨 돈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에요. 마음이. 제가 방송에서 사실 알수 찍을 때 얘기를 했는데 좀 화내는 분이 계실까봐 그 양정우 PD가 다 잘랐더라고 이거는.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샤키아 출신의 성자, 샤키아의 성자가 그래요. 석가모니라고 써놓은 게 이제 그쪽 동네 말로. 근데 그분이 하여튼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.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.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겠다 해서 보리수담 밑에가 이렇게 눕죠. 그리고 이제 추종자들이 한 열 그룹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, 그때. 근데
특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했죠. 사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화장을 했는데 타고 뭐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. 유품도 좀 있고 거의 뭐 모자랄 것 없지만 입으시던 옷도 있고 뭐 이렇게 밥 잡수던 뭐 숟가락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. 손으로 드셨나? 그런 의미죠. 그 석가모니를 추종하던 1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비다툼을 벌입니다. 뭐 때문에? 그 타고난 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. 유품을 챙겨가려고 해요. 그래서 거의 난투극을 방불케 하는 난장판이 벌어진 후에 각자 자기가 움켜진 것을 들고 흩어져요. 그래서 절을 만들고 그 뒤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위에 그리고 승려 제도를 만들고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과정이죠. 저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지? 그 10개 정도의 그룹이 따라다니면서 뭘 배운 거야? 부처님은 괜한 일을 했는지 몰라.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. 근데 정확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이 다 했어요. 아, 이래서 장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은 혼자 깨우치고 마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 펴는 것이 아니다. 큰 돌을 펴면 큰 도적이 나오고 작은 돌을 펴면 작은 도적이 나온다. 따라서 돈은 세상에 펴지 않는 거다.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.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.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역사 공부의 재미?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답은 없죠. 뭐 때문에 도대체 역사 공부를 하는가?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. 필요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역사는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무궁무진 역사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저는 그 재미로 역사 공부를 하고요. 이 역사의 역사를 쓸 때도 거기다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되게 제가 역사에 대해서 문자 텍스트를 읽을 때 거기 담겨있는 이미 살다 떠난 분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게 세네. 들을 때 그때 저한테 어떤 것이 남아요.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 무지무지 많은데요. 뭐 요즘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빈에 가면 뭐 시시강호라고 했는데 그 초콜릿 가게가 교회인지 화제라는 게 헤어스타일하고 있는 황후 그 시시 황후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석가모니 얘기를 들을 때랑 비슷해요. 아주 그런 게 남아요. 엄청 사람들은 참 검색해보면 미모에 병적인 일정도의 극단적인 운동과 다이어트로 뭐 20인치의 허리를 뭐 몇세까지 유지했다는 등 뭐 비인에서 엑스포를 할 때 만국박람회를 할 때 뭐 피파운스토리 제일 중요한 일정이 황후 아담이었는데 일정 안 잡아준다고 저 중동에서 온 어떤 왕자가 난동 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밤에 가서 만나줬다는 얘기는 이런 많이 회자되죠. 근데 CC는 CC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황후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. 자기 시녀들을 다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를 했거든요. 빈 궁정에 있을 때 요리사를 전부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를 했고 비인에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에 머물렀던 시간보다 그 부다페스트 교회에 있는 괴델렌가 하는 그 여름궁, 여름별장 거기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어요. 그래서 그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가 전해져 와요. 그래서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좀 보시면 역사를 학술 연구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별로 안 권하시고
역사에도 지리라든가 백탄이라든가 뭐 원인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걸 밝히려고 애를 쓰는데요. 그런 것을 볼 때조차도 그게 다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남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각자 다르게. 그래서 내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그런, 네.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. 역사를 보면, 공부하면. 네. 그렇게 제가 일단 제가 이 시점에서 갖고 있는 대답을 드리겠습니다. 뭐 책은 다 읽고 오셨을 거고, 그죠? 책 얘기 뭐 줄줄 해봤자 뭐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내년에 나올 책을 미리 공부하는 야심찬 빅픽처를 가지고 네. 말씀드렸어요. 여기 있어요. 물론. 왜 자꾸 여기 보기 싫어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강연을 참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시간도 진짜 내가 오래 얘기해버렸네. 뭐 그냥 시간 너무 많이 구애받으시지 말고요. 어차피 오늘 저녁에 뭐 하긴 틀렸으니까.